뭐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지 그래. 잘못 왔어. 그치? 타로 보는 데 가야지. 남자친구는 만나는 사람 있는데 있잖아. 어? 시집도 가지 말고 어? 그냥 혼자 그렇게 아름답게 있어. 저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 혼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그 친구랑 하는 게 맞는지 나는 네가 아무 때도 안 가고 그냥 그러고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야 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 너 완전 야 이거 하면 되겠는데 완전 그 저 소년시대 뺨치 생겼다 야 어? 어떻게 야 너네 같은 애들은 시집 가면 안 돼 뭘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 자체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지 않아? 맞아요. 미모가? 아 미모 말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워커홀릭처럼 그 좀 쉬고 이러는 걸 불안해해서 일을 계속 좀 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네 엄마였으면 좋겠다 자꾸 아깝고 네. 이게 뭐가 이제 뭐 엄마가 들어차는 건지 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네가 아깝고 네. 어? 시집도 늦게 가고 응?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네가 무슨 길을 가든 지켜주는 자가 있고 널 지켜주는 자가 있다 널 지켜주는 자가 있으니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커나가고 어 혼사도 잘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혼사를 하거나 이럴 운때 자체가 못 된다 너는 너 스스로 빛나야 되는 사주팔자지 부모의 덕도 형제의 감흥도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귄 남자가 너한테 덕이 될 리 없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것들은 놔두고 그냥 워커홀릭처럼 일하고 어? 자유롭게 다 벗어 던지고 어? 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짱박혀 있고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에 크게 맞는 사주들이 없어 남자가 뭔 얘기인지 알아? 네. 너를 싸주고 너를 맞춰주고 니의 기복에 아니면 니의 발에 발맞춰줄 남자가 흔하지 않아 여기는 조선이여 어? 너는 차라리 이방인을 만나는 게 나아 내 인연 알았어? 네. 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안에서 막 어? 뭐 악마가 막 들끓는 것처럼 막 네. 응? 아주 뭐 찜쪄먹는 건 찜쪄먹는 것도 아니겠다 응? 근데 네 승질머리를 좀 그리고 좀 고치고 네. 어? 탁탁 집어던지고 지랄하고 막 그러는 거 어? 동자들이 다 일러주거든? 네. 어? 점을 동자가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거 다 어? 누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줘 어? 맨날 옷을 뭐 퍼죽대기 같은 거 척 입고 어? 있다가 어? 아, 참, 너도 이렇게 있기가 힘들겠다, 그지? 생활 사는 거 자체가 너 이렇게 있는 게 좀 힘들지? 안 무너지려고 너 노력하는 스타일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직원들이 생기니까 마음 같아서는 벌써 이제 해외를 나갔을 텐데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가야 돼. 가버려. 어? 너희 조선하고는 안 맞아. 조선 사람도 안 맞고. 어? 너의 그 이런 형태를 네.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거의 없어.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시기는 벌써 했어도 무방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했어도 좋아. 해도 좋아. 전체적인 금전운이나 오복이 들은 자이나 자꾸 날개가 부러지고 한쪽 날개 부러지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너도 닳고 닳았어 어? 별 모양이었다 그러면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동글동글한 뭉실뭉실한 돌멩이가 되겠단 말이야 어? 타협해야 되고 어? 근데 너는 스스로의 기질 자체가 대장질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나 그런 거를 표출해 줄 수 있는 다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맞아. 그 인간도 안 맞고 시스템도 안 맞아. 네 머릿속에 뇌 시스템이랑 이 대한민국 시스템도 안 맞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이놈의 인생살이도 너무너무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힘들어. 네. 네 속에 있는 자아를 꺼내기가 굉장히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있는 나라고, 그지? 굉장히 뭐 조상을 뭐 대우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어? 금기시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우리 때의 노이겠지? 그지? 우리 부모가 있잖아. 네. 나도 부모가 있고 우리 엄마가 있듯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혼사를 해서 애를 낳고 살게 되는 건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러지 못해. 너는 그런 사주가 안 돼. 제가 그 장사를, 그러니까 가게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그 같이 프랜차이즈 하자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지 그게 되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난 뒤쪽으로. 확장이. 확장을 해서 너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를 네 자리에 넣고. 네. 너는 나가는 게 좋아. 나가. 넌 비행기 타고 슝 나가버려. 그게 맞아. 그리고 있는 인간들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너의 인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오래 사귀었든지 말든지 간에. 네. 필요 없고. 네. 어? 그냥 친구로 두고. 네. 결혼 혼사할 생각 하지 마, 걔라. 근데 주변에 다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고. 죽어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 저만 남겨지는 게. 어, 상관없어. 싫더라고요. 그럼 걔네 따라가가지고 걔네 집에 가서 살든가. 혼사 안 돼. 혼사 하지 마. 아, 아까워서 안 되겠어.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결혼은 하지 마. 모임할래? 잘생긴 애들 많거든. 선생님 신도 중에 잘생기고 아주 그냥 영특하고 아주 그냥 그 바, 어? 알지? 네. 그런 애들 많거든. 네. 근데 굳이 나중에 문자 쐬를 테니까, 단체 문자 쐬를 테니까 한번 와. 네. 어? 거기에서 내가 고르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이 해외로 보내주고. 요새는 무당도 이렇게 저거 뭐야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지? 소통하고, 어? 신도들끼리 이렇게 교류하고 그래. 브런치도 먹고 이런 거 하면서. 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열린 오픈 마인드. 네. 어? 무속하고 막, 어, 이상한 거 비방하고 막 허수아비 찌르고 막 이런 거 말고. 네. 알겠냐고. 넌 아깝다. 시집 가지 마. 내 여자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처음인데, 제 모나칸가 저거 뒤에 쟤도, 어? 너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쟤랑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모나카! 뭘 했어? 모니카. 모니카! 들어오고. 됐어. 아, 저 더 말씀해 주실 거 없나요? 없어. 취직하지 마. 결혼하지 마. 헤어져, 다. 아니죠.